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공개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은 비츠로세를 나이씨 왔습니까? 네, 뭐 보고 계세요? 오늘 8,888만원 이벤트 주인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정말 8,888만원 당첨자가 나올 뻔했어요, 진짜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0종목을 다 맞추신 분, 그리고 그 10종목에 플러스 20종목 중 주간 상승률 1위는 크래프톤이었습니다. 플러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위는 DB하이텍이었어요. 그러면 12종목, 둘둘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대 LG에너지솔루션은 LG솔루션. 이렇게 10종목을 맞추고 거기에 크래프톤과 DB하이텍까지 맞추면 얼마라고요? 1,888만 원이요. 1억에 가까운. 사실 1억을 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팔자가 좋아서 1억보단 더 큰 부자 되시라고 8,888만 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 오늘 아쉽게도 10개를 모두 맞추신 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10개 다음에는 9개를 맞추신 분한테 상품권을 드려야 되는데 9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 우리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10개를 다 맞추면 100만 원 또는 9개를 맞추면은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사람 수에 상관없이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6분을 드렸는데 오늘은 9개도 없기 때문에 사실 드릴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분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디 6분은 뭐 카페에 당연히 당첨자 확인이 나가니까 상품권 10만원씩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20종목 중에 최고 상승률인 크래프톤 그리고 코스피 200 중에 최고 상승률인 DB하이텍 이 두 종목을 다 맞추신 분이 6분이에요. 근데 그 6분 중에 정말 아차상이 있어요. 7개 맞추신 분. 비치문033님. 비치 B-E-A-C-H 문 MOON 그리고 숫자 033님은 10종목 중에는 7개를 맞췄고 그리고 크래프톤과 DB하이텍을 맞췄다는 얘기죠. 이분이 만약에 10종목 중에 10개를 맞추셨다면 8,888만원의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안타깝지만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8888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8888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야 이세무사 너는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드는 실력이고 심지어 실력뿐 아니라 공부의 집중도나 공부 투입 시간도 탑3 안에 든다며 그럼 너는 확률을 이기냐?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공개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은 비츠로세를 빼고는 일단 다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사실 아카데미의 유료 회원님들이 보시는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무료에 이 모든 종목을 다 보여드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돈 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두 가지 때문이에요. 비츠로셀이라는 이 종목을 제가 잘 맞춰서 이걸 보여준다. 물론 그것도 좀 있습니다. 왜? 어차피 광고를 하는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 확률을 이기는 투자가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래소는 마이너스 0.39%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1.47이 올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39랑 플러스 1.47을 평균값을 내면 0.54예요. 0.54. 여러분들의 계좌는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거래소 5개, 코스닥 5개를 갖고 있다면 평균값으로 오늘 계좌는 0.54%가 상승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모두 평균화시키면 오늘 0.54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자, 이세무사의 최적 포트폴리오 8종목은 과연 0.54%의 수익률이 나왔을까? 아니면 더 큰 수익률이 나왔을까?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0.45 더하기 5.07 더하기 2.20 더하기 1.7 더하기 7.59 더하기 22.06 더하기 7.3 더하기 2.65 는 8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이제 나누기 8을 하면 되잖아요. 정확히 6.1275.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신다면 0.5와 6은 몇 배수죠? 10배가 넘죠. 12배입니다. 12배. 제가 확률을 12배로 이긴 거죠. 그러면 매일 이런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시장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투자한 수익률만도 못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나는 딱 시장 수익률만 공부할 거야. 시장
수익률만 내면 돼. 또는 삼성전자는 안 갖고 있는데 어디 이상한 쓰레기 잡주들, 관리 종목 들어갈 만한 막 적자 지속 기업들, 어디 감사 보고서도 제출 안 하는 쓰레기 기업들을 만약에 계좌 갖고 있다? 그거는 시장 수익률보다도 나는 못한 걸 갖고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옥상에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거야 라는 투자자라 그랬죠.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반려동물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강아지 보호자가 아니고 견주다. 내 계좌의 종목들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투자자가 아니고 계좌주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종목을 갖고 계좌주가 될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 갖고서 시장 수익률만큼만 낼 건지, 아니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장 수익률이 초과 수익률을 낼 건지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나요? 왜 공부를 하라고 제가 늘 하고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서 탑30을 보라고 하고 8888 이벤트를 참여하라고 하고 다 공짜라고요. 탑30 보는 것도 공짜고 8888 이벤트 하는 것도 공짜고 제 유튜브 보는 것도 공짜입니다. 그렇게만 공부해도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낼 수 있고 심지어 멤버십 회원 또는 아카데미 유료 회원 가입하면 시장 수익률을 10배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치열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아, 목표가 부자 되는 거라면 주식 왜 하나요? 장난으로 하나요?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영상을 부자가 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치열하게 나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왜 수익률이 안 났지? 뭐가 잘못됐지? 아 나는 손절매를 못했구나. 아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했구나. 아 나는 종목 선정을 못했구나. 아 나는 시장을 탑다운을 못 봐갖고 업종 선택을 못했구나. 제가 노래를 어제 불러드렸죠.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 사석에서 말도 별로 안 해요. 이런 인상 쓴 모습으로 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하죠.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왜? 졸지 말라고. 치열하게 공부하시는데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노래 하나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되게 재밌다 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래 가사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 초과 수익률 내고 싶다면 지수도 보고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본이 탑다운이다. 또 종목 선정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은 3박자로 하면 된다. 또 종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 하나 여러분들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아 2차전지 하나 잘 사면 탑10배거 먹지 않나요? 10배거 먹는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저 자신합니다. 한 종목으로 인생 바뀐 사람 저한테 될 거야 봐. 그 기업 오너밖에 없어요. 한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신 분은 상장 기업의 오너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적어도 한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면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포트폴리오 운영이라고요. 제가 노래도 해드렸잖아. 쓰리고, 성투 쓰리고, 탑다운 3박자, 분산투자 위험관리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2400 지킨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음선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아래 꼬리 좀 달고 5장 들어서 반등을 줬어요. 5장 들어서 반등을 줘서 많이는 안 빠졌다. 0.39% 빠졌고 시장 지수는 2400 지켰다. 2414포인트. 지난주 2390까지 막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 많이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뭐라 그랬죠? 9월 말의 저점을 12월 말에 지켰고 12월 말의 저점을 3월 말에 지키고 3월 말의 저점을 6월 말에도 지킨다? 작년 9월 말에 바닥이었을 확률이 95%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2023년은 뭐 다들 거지가 되는 해, 뭐 쓰나미 같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거 믿고서 야 너 아직도 주식하니? 주식 다 팔아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프로하고 얘기만 해요.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젠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박자로 지수 분석. 차트적으로는 전저점 높이고 있다. 재료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은행이 파산해도 금리가 올라가도 지수가 안 빠지잖아. 악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그만큼 강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3박자에서 하나가 더 있었죠? 뭐죠? 그럼 가치 분석적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 왜? 기업의 가치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건 기술혁신인데 지금은 기술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오늘 거래소는 그렇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거래소는 음선이었는데 코스닥은 양선이었고요. 1.47이 올랐고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거래소에서 오늘 시총 탑10 안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기아, 카카오 시총 탑10 안에 유일하게 빨간색 하나 있네요. 제가 그렇게 팔으라고 했던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보통 또 오다가다 이런 분들은 댓글 달 수도 있어. 야, 네가 삼성전자 팔으라며 1% 올랐잖아 오늘. 그래서 뭐 쩌라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거면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코스피 200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1위? 아까 8888 이벤트에서 코스피 200 일주일 동안의 주간 상승률 1위가 뭐라고요? 바로 DB하이텍. DB하이텍 오늘 19%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1% 오르는 거 갖고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19% 오르는 DB하이텍 갖고 싶으세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는 건 딱 지수 상승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합산해서 평균값 0.5% 상승이라 그랬죠? 어? 삼성전자 지수보다 두 배나 올랐는데 이렇게 따지면 DB하이텍은 몇 배가 올랐어요? 0.5보다 40배가 올랐네요. 40배. 두 배 더 좋은 수익률이 좋아요? 40배 더 좋은 수익률이 좋아요? 이렇게 주식하는 거예요. 그럼 DB하이텍은 어떻게 맞추는데? 뭐 어떻게 맞춰요? 삼성전자가 1% 올랐으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를 어떻게 알아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오늘 많이 퍼준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 시총이에요. 반도체 관련주 시총이면 삼성전자부터 1조 이상 반도체가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한번 보시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의 종목들. DB하이텍이 19% 상승, 한미반도체 21% 상승, 동진세미켐 4.9% 상승, 이오테크닉스 7% 상승, SFA 5% 상승. 1조 이상의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5%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확률을 이기는 투자 아니고 뭐냐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딱 시장 수익률의 확률이야. 그런데 공부 좀 하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 4배, 5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이기는 투자.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뭘 생각해라?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DB하이텍 19%.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에서 오늘 재밌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됐던 애들이 누구였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금양 이런 애들이 돌아가면서 상승률도 더 높고 거래 대금도 많았죠.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도 2차전지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읽어내야 된다고. 이런 걸 매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야, 2차전지가 최고야. 뭐 다른 걸 왜 갖고 있냐. 화무 11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무 11홍. 열흘 이상 빨간 꽃은 없다. 제가 좋아하는 카지노가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가 끝났습니다. 정말 최민식 배우의 연기에 또 한번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딱 그 최민식 배우가 나중에 죽는데 죽기 전에 회상씬에 그 대사가 나와요. 아유, 화무 11홍 막 하면서. 저는 주식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100배가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리타워텍이랑 동특이라는 종목이 연속상한가 50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테마들, 예를 들면 중국 관련 테마들, 중국에서 뭐 투자 10억만 받아도 100억만 받아도 시총 1조까지가, 또는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사람들이 막 명동에 와서 엄청 사, 그럼 또 10배가 올라. 또 제약바이오주들 신약 개발 하나 했다니까 주가가 20배, 30배가 올라. 또 코로나 때 방독면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진단시약 만들었던 회사들 10배, 20배가 올라. 하지만 고점은 분명히 찍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하나는 매일매일 시장 흐름을 보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2차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를 3분의 1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3분의 1 또는 5분의 1 또는 8분의 1. 나머지는 뭘 갖고 있는데요? 뭘 갖고 있어? 맨날 말하잖아.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로봇, AI, 거기에 엔터나 게임.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할 때 늘 말씀드리는 업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밑에 오늘 거래 대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2차전지입니다. MDS테크는 뭐죠? MDS테크는 원래 자율주행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오른다고요. 엔비디아가 뭔데? 반도체 관련주죠. 특히 AI 반도체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자, 그다음 LNF 2차전지 다 있는데 얘가 중요한 핵심이 있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피 200이 아닙니다. 근데 시총이 2조예요. 아까 DB하이텍이 몇 퍼센트 올랐었죠? 19%. 한미반도체가 몇 퍼센트 올랐어요? 21%. 2조짜리 양대산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바로 아래에 있는 2조짜리 양대산맥 애들이 20%씩 올랐다고. 뭐가 생각나요? 최근에 2차전지가 10%, 20%씩 올랐던 게 생각나지. 그럼 오늘 2차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나? 이런 거는 무조건 캐치가 됐어. 그리고 사실은 오늘 캐치는 좀 늦은 감도 있어.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반도체 주들이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포트에 반도체를 넣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근데 만약에 내포트에 지금 반도체가 없다? 이런 흐름을 모르는 거지. 지금 현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2차전지 관련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거기에 로봇 AI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그게 포트폴리오고 최적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 다음 금양 이수화학 다 2차전지인데 여기 뭐가 있어? DB하이텍. DB하이텍 뭐야? 반도체잖아. 자, 포스코케미가 2차전지인데요.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거래대금 탑 10, 탑 20에 다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거래대금에서 절반이 반도체로 바뀌었다고. 그 다음 등락 현황을 볼까요? 등락 현황. 등락 현황을 보면 오늘 상한가가 6종목이고요. 탑 30 수익률이 15%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하루입니다. 이 탑30 안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눈에 띄는 건 한미반도체 DB하이텍의 20% 상승이에요. 왜? 둘 다 2조짜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기법인지 보세요. 제가 시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스템부터. 1000억짜리, 400억짜리, 1500억, 300억, 400억, 1700억, 1200억, 2000억, 900억, 800억, 3000억짜리 MDS테크 뭐라 그랬죠? 반도체. 그 다음 비츠로셀. 4,400억,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픽을 해서 지금 또 한 30%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그 다음, 한미반도체, 뭐라고요? 2조짜리인데 20% 상승. DB하이텍, 뭐라고요? 2조 5천억짜리인데 20% 상승. 이 두 개가 뭐라고요? 반도체. 그 다음, 주성엔진은 7천억짜리네? 반도체. 그 다음, 700억, 500억, 700억, 1000억, 6천억짜리 제주은행, 1500억, 300억, 1000억, 1000억, 1조짜리 미래나노텍 2차전지 들어가 있네요. 비츠로셀 미래나노텍 이렇게 2차전지 들어가 있어. 디어유 1조짜리 디어유는 엔터.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시장에 엔터 한 스푼을 얘기한 거예요. 엔터 한 스푼. 왜? 디어유, 꿈비, 그리고 미스터블루, 애니더블루 오늘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을 했단 말이죠. ENI 800억, 꿈비 2000억, 지금 뭐라 그랬죠? 엔터. 클로바이텍 500억, 1400억. 탑30 안에서. 탑30 안에서 1조 이상짜리가 뭐뭐 있다고요? 한미반도체 DB하이텍. 그리고 7천억짜리가 뭐가 있다고? 주성엔진이어링. 걔네가 다 뭐라고? 반도체. 흐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영원히 바뀌는 아니라고. 다시 다음 주부터 2차전지 갈 수도 있어. 그랬다가 다시 또 반도체가 갈 수도 있어. 그럼 2차전지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둘 다 갖고 있으라고. 그게 포트폴리오라고. 자꾸 몰빵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 금액이 적으시면 3종목, 금액이 많으시면 10종목, 15종목, 20종목. 그 안에서 업종을 픽을 하고 업종 내에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거. 이게 바로 탑다운 3박자 포트폴리오 쓰리고 전법. 성투 쓰리고 전법. 이게 어렵냐고. 어렵지. 왜? 안 해봤으니까. 저랑 매일매일 하시라고요. 그러면 쉬워진다고. 여기까지. 네. 세무사님 영상부터 일단 지니하우스님 덕분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고 하면서 러닝클럽을 같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덕분에 러닝클럽에서 한강에서 너무 즐겁게 달리게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탑탑 따스킹님 1년 반 정도 꾸준히 영상도 시청하고 부자학교도 신청하고 평생회원도 가입했고 막 그랬대요. 안 드릴 이유가 없죠. 당첨입니다. 자, 김혜연님, 이세무사님이 이게 어려워? 할 때마다 주린이들에게 얼른 주린이 탈출해서 돈 버세요 라는 세무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우리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그랬어요. 희망이라는 말이 되게 좀 뭔가 와닿았습니다. 네, 김정환님, 몇 년째 이세무사님 방송을 들으면서 거의 하루에 루틴이 됐대요. 출퇴근 시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네, 오늘도 시청 많이 잘하고 계시겠죠? 치킨 당첨입니다. 자, JNGIM님, 세무사님 저 작년 12월 강연 부산 듣고 티경, 태경 BK 매수 중이었다고. 근데 어제 상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당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영상 GANNYGIM님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린이지만 이런 개념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헬스피처님 저번에 레인보우 매수한 거를 저랑 똑같이 해서 했대요. 그래서 타이밍도 너무 비슷한데 너랑 저랑 뭔가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거 보고서 뭔가 공감이 됐어요. 내적 친밀감. 네. 감사합니다. 민주님. 민주님이 어제 제가 자기 자신한테 좀 솔직해지는 투자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누가 캐묻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좀 더 솔직해지는 투자를 같이 해봐요. 화이팅! 자, 윤킴님. 라이씨는 정말 행운아. 젊은 나이에 주식계 최고인 이세무사님께 올바른 투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으니? 이러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윤킴님도 행운하세요. 자, 우리 같이 성공합시다. 하하호호호님, 이름이 너무 즐겁죠? 이분이 이 두 달 만에 2년 한 저보다 10배 잘하신다고 칭찬해주시면서
처음부터 매수 계획을 채웠나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를 꼭 기억하게 돼요. 모두 같이 기억합시다. 당첨 끝입니다. 당첨. 네. 자, 오늘은 성투스리고 노래 앞에 부분만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드린 이유는 탑다운, 한 박자,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아직 라이 씨는 익숙치 않을 테니까 그냥 살살 따라하면 돼. 자, 시작. 지수는 탑다운 분석하고 종목은 3박자 선정하고 위험은 분산 투자 관리하고 언제나 성투 쓰리고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 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2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마이너스 0.7% 하락, 코스닥은 1.1% 상승, 양시장 서로 다른 모습인데요. 거래소는 음선 하락, 코스닥은 양선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시원한 차트가 된 반면 거래소는 음선 나오면서 2400 겨우 지키는 하루입니다. 거래소 시총 탑10에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 그러면 뭘 봐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코스피 200에서 가장 오른 종목은 DBI텍 10% 상승. 이런 게 짝짓기 매매 연상법이라고 너무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코스피 200에서 LG이노텍, IS동서, 삼성전기 등 강세 돋보이며 금융주 전반적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LNF 3%, JYP 엔터 5% 상승 돋보이며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세 종목의 탑 30, 11%니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보이는 금요일이며 상승 종목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여기에 엔터주 살짝 한 스푼 들어간 느낌 받으면 딱 오늘 상승 종목 파악 잘하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주식 신내린 한 주. 오예!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